곡이었고요. 그 전에는 쌍둥이자리라는 곡이었고 또 등장하면서 불러드렸던 곡은 너의 세례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앞에서 제가 신나게 놀았잖아요. 이 앞에 곡에서 네, 옷 갈아입기 전에 그때 여러분이 같이 신나게 너무 뛰어주셔서 저도 더 신났고 3층은 좀 뛰기 위험하죠. 그지? 알아요. 그래서 아니 나는 어제보다 이제 더 신나게 놀 생각에 다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일어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덕분에 신나게 하다가 마이크에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오른쪽 앞니가 너무 아파요. 마이크에 앞니를 부딪혔어요. 그래서 앞니가 지금 곧 빠질 예정이에요. 네. I'm fine. I'm fine. 그래도 뭐, 네. 신나게 놀았으니, 앞니 정도야. 한낱으로 하죠, 뭐. 제가 아까 등장할 때 곡으로 너의 생일이라는 곡을 불렀을 때 되게, 좀 더 집중해서 진심을 담아서 부르고 싶었어요. 왜냐면 오늘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. 없나? 있어요? 혹시 있어요? 진짜? 여기도? 진짜? 생일날 제 공연을 보러 오신 거예요? 이야, 너무 고맙습니다. 제 공연이 이렇게 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저의 지인분들과 친구들, 뭐 가족들 등등 왔는데요. 멀리서 보고 있을 거예요. 일단 본인이 일단 본인이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막 진통을 느껴서 이 여기 있는 태연을 나왔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? 네, 어딘가에 계시죠, 그쵸? 내가 여기 있는 가수의 엄마다 하시는 분 혹시? 네, 오늘이 사실 저희 엄마 생신이세요. 네, 엄마 생일 축하해요. 생신 축하드려요. 어딘가에 계시겠지만 네, 저는 지금 뭐 잘 못 찾겠지만 네, 엄마 사랑해. 네, 또 엄마 말고도 뭐 아빠 사랑해. 오빠도 동생도 네, 저희 가족분들 와주셨고요. 그리고 또 본인이 여기 있는 태연이와 함께 같이 무대 활동을 했던 멤버들
오늘 그래라, 그래라. 오늘 특별한 날로. 이렇게 오늘 뭔가 뭐 본인의 생일인데 또는 본인의 황금 같은 주말인데 이 황금 같은 주말을 저의 공연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는 주말이 없어요. 우리는 주말이 없잖아, 그죠? 우리 밴드들 주말 없잖아, 그죠? 그렇지만 주말이 없는 저희에게도 아 이런 게 주말의 행복함이구나.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해준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. 또 잠실 실내체육관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멋진 댄서분들과 함께 또 멋진 퍼포먼스를 같이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스태프분들 너무 많아요. 사실 스태프분들로 여기 1층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가장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. 이 공식봉이 이번에 처음 생겨서 아직 생소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등록을 해야 이렇게 색깔 변경도 가능하고 그런 방법이래요. 그런 원리로 된대요. 그래서 다음 공연에는 좀 더 화려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발광 그러니까 지랄 발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. 한 번 더 여러분께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공연의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. 어제는 되게 재밌었던 게 어제 하나 좀 더 재밌었던 게 분장하고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. 이제 곧 할로윈이잖아요. 할로윈 제 명절 아시죠?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좋아하는 오늘도 사장님이 오셨어요. 아니 오늘 어디 있는 거야? 어딨어요? 1층이지. 아 혹시 어제 그거세요? 아닌가? 어제도 사장님이 여기 구석에 계셨었거든요. 야, 좀 공연을 보러 와서 얼굴을 저렇게 다 가리고 귀를 다 막고 저렇게 쉽지 않은데. 네. 또 여기 또 스크린 가면도 있고 그래 그걸 얼굴에 칠하고 왔어야지. 그래도 되겠어? 훌륭해요. 칭찬해. 좋아 좋아. 네. 저희 팬들은 이렇게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마음껏 하고 오세요. 제가 다 존중해 드릴게요. 네. 알겠죠?